이렇게 사운드 그리드가 맨 처음에 잡히지 않고 경고 표시가 나타난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전원 관리로 가는데요. 이 전원 관리가 이 부분이 문제잖아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나머지는 그냥 둬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가능하면 끄지 않게 해야 되고요. 추가 전원 설정이 있어요. 추가 전원 설정을 보면 지금 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균형을 해제하는 건데요. 자, 절전도 아니고요. 추가 전원 관리 옵션을 보세요. 그럼 고성능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이 퍼포먼스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영문이 그게 고성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운드 그리드 스튜디오에 나온 문제점이 해결됩니다.